우리 남편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화장하는 걸안 좋아하는 것 같아. 특히 눈화장을 하면은 싫어해. 그럼 생얼이 더 예쁜 거냐고 물어보면 또 그런 건 아니래. 생얼이 못생겼대. 근데 하지 말라네. 그거 굳어가지고 이성에 대해서 잘 발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쉐딩을 에클러 스테이 프레스 파우더 102호를 써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립 크레용 밤이잖아요. 원래 입술에 바르는 건데 이게 애교살에 은근히 잘 맞더라고요. 뭉침이 하나도 없어. 이건 틴트 세럼인데 핑크 색깔 한번 써볼게요. 실제로 보면은 그 차이가 있는데 화면에는 항상 뭔가 생얼 비스무리하게 나온 것 같아. 전에는 진짜 젊어 보이려고 엄청나게 애썼는데 이제 진짜 완벽하게 아줌마가 된 이후부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노화도 약간 인생의 벗 삼으면서. 집이지? 이 전체적인 프레임이 늦었어. 이게 거의 46,000원쯤 거지. 근데 이쁘긴 이쁘다 진짜. 오 귀여워. 치지 말라고. 10초도 안 됐는데. 짱으로 똑같이 생겼다. 똑같이 생겼다. 너도 약간 철저하게 갇힌 것 같은데? 언니 진짜 회식 좀 그만 풀라고 하면 안 돼? 언니 진짜 싫다. 여기 한 번 놀랐다. 이 시계 때들이 너무 살쪄가지고 살이 잘 안 찌는 시기인데 쟤는 그래도 찌더라고. 쟤 요즘 많이 먹어서 살쪘어. 5kg야. 몇 킬로? 10킬로 되나? 방금 9kg라 그랬잖아. 근데 진짜 콩알만 하네. 야, 요즘 놀이터 이렇게 나오는구나. 안 무서워해? 저렇게 엄마처럼 타봐 한번. 나 이렇게 타봐 엄마처럼. 왜 뭐가 그렇게 좋은데? 뭔데 그거? 그 뭔데? 아이고 오늘 좀 귀엽네. 웬일이지? 오, 뭐하는데? 비트를 넣었더니 색깔이 완전 딸기 색깔이 됐어. 카메라를 아는 건지 그냥 까매서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카메라를 쳐다보는 팬이가. 아. 애교 부리는 거야. 김주아. 얘가 지금 유일하게 할 줄 아는 말이 떼떼랑 안 돼. 두 개밖에 없어요. 간다. 누구야? 말 안 듣는 누구야? 말 안 듣는 누구냐고. 헐. 뭔데?
프롬맘이라는 곳에서 저희 선물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아기 바디워시 그리고 로션 요런 브랜드인데 이게 특이한 게 초유로 만든 성분이래요. 안 그래도 오늘 병원을 갔다 왔는데 온 팔다리에 이상 자국이 막 생겨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습진이라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기가 너무 어려서 스테로이드를 쓰긴 좀 그래서 뭐 보습만 좀 확실하게 잘 해주면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초유가 들어가서 보습이 엄청 좋대요. 일단 요걸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걱정인 게 지금 얘가 2개월이거든요? 근데 이도 안 나고 머리칼도 안 나요. 지금 거의 대머리인데 걷는 거라든지 서는 거, 뒤집기 이런 거는 진짜 빨리 했는데 이가 안 나요, 이가. 한 개도 안 났어, 지금 2개월인데. 아까 그 습진 때문에 병원 간 김에 물어봤어요. 아기가 이가 안 나요 하니까 뭐 13개월 안에 하나라도 나면은 뭐 이상은 없는 거라고 하는데 아가씨 안 나도 너무 안 나니까 나겠죠 다음 달에는? 카메라는 겸 이상이 가만히 있더라. 로션은 되게 유분기 없이 빨리 흡수되는 산뜻한 제형이라가지고 이제 슬슬 더워지니까 요거는 고단백 크림인데 이거는 되게 리치한 제형이어가지고 그 습진 생긴 부분 있죠? 여기 일단 향은 굉장히 좋습니다. 계란후라이 책을 왜 패고 있어? 책을 읽어야지.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일하면서 먹으려고 방에 가지고 왔는데 얼음을 안 넣었더니 되게 따끈따끈하게 오네.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지금 6월 달에 전자책 음성 강의 오픈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게 음성 강의다 보니까 음성 녹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는 뭐 하는데? 짱구 때문에 음성 녹음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언니 집에 지금 출퇴근하는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녹음을 하러 업무용 백팩을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멋있죠? 약간 시크한 느낌. 이름은 가스톤 루가. 근데 이게 스웨덴 의 브랜드 なんですけど 키지가 めちゃくちゃ良くて 実用性のある 가방です. 일본では 로프트 토큐한즈にも 売ってる 브랜드 なんですけど 한국にも 配送できるんで なんか パソコン用の ポケットも 入ってるんで 마크북도 普通に 入ります. 근데 지금부터 일하러 언니 집으로 출근을 합니다. 언니 집으로 출근하는 것도 되게 웃기네. 자, 이때 기마스. 완전히 거리에서 있는 아이야. 집이 너무 조용하니까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